아 진짜 멍청하게 생겼죠. 보거 같지 않아요, 보거?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생물들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뮤턴트 팩맨의 올챙이, 돌연변이 팩맨 올챙이죠. 뮤턴트 팩맨의 올챙이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일단 한 마리는 거의 개구리가 돼가고 있고 나머지도 많이 컸어요. 일단 뒷다리는 다 나왔고 앞다리도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제가 전에 그랬었죠. 한 딱 7마리 정도 개구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딱 맞췄더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애들이 7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들이 뮤턴트 팩맨이 될지 안 될지는 어중간합니다. 애매합니다. 얘들이 더 작은 올챙일 때는 너무 투명하길래 이거 뮤턴트, 전부 다 뮤턴트겠는데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조금 어중간해요. 그래도 얘들끼리 색채가 다 다르고 이렇게 유독 투명한 애들이 있죠. 원래 이렇게까지 투명하긴 안 나오거든요. 이 사이즈 때는 보세요. 얘 봐봐, 완전 투명하죠. 이런 애들은 뮤턴트 팩맨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뮤턴트 팩맨이 조금 장애끼가 많이 나오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꼬리에 힘이 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개구리가 돼서도 이렇게 살짝 꼽추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데 100% 꼽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잘 케어를 해봐야죠. 이렇게 몸이 투명한데도 먹거리에 힘이 없는 개체도 있고 하니까요. 그럼 사육장이 좀 더럽죠? 원래 이거를 어제 환수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어제 환수를 해줬는데 아 먹이를 너무 많이 줬는지 찌꺼기가 많이 꼈네요. 그래도 먹이를 한번 더 줘봅시다. 얘들은 물이 오염되는 속도보다 빨리 개구리를 만들어서 육지로 꺼내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물 오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이를 넉넉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막 때려 넣지 말고요. 먹이 한번 줘볼게요. 자, 일단 먹이 냉장을 줘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얘들 벌써부터 냄새를 맡고 이렇게 막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자, 애들이 유독 활발해지죠. 지금 먹이 냄새를 맡으면 이렇게 활발해집니다. 하고 이제 먹이를 찾아서 위로 올라오죠. 자, 와, 지금 물이 물었잖아요. 이게 물이 오염이 많이 돼서 누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물이 조금 오염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물이 노란 이유는 여기 알몬드 잎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의 이제 안정을 위해서 알몬드 잎에다가 알몬드 잎 우린 물에다가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막 움직임이 빨라졌죠. 질길이 깨물기도 하고 올라가 앞다리 나오려고 하죠. 방금 배 보셨죠? 앞다리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 거. 앞다리 나올 구멍. 이 구멍. 그래. 이거 저한테 매일같이 연락이 와요. 팩챙이 몸에 구멍이 뚫렸다고. 여기 앞다리 구멍. 저거는 앞다리가 나오기 위한 구멍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얘를 막 올라와서 밥 달라고 난리가 아니네요. 찾았다. 찾으면은 이렇게 아직 깡깡 언 상태여도 막 뜯어 먹습니다. 그래도 찾았네요. 이렇게 애들의 먹성이 좋습니다. 지금은 알을 4덩이밖에 안 줬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제대로 이제 팩챙이를 키울 때는 뭐 한 번 줄 때 두 판씩 거의 한 80덩이 정도씩은 주는데 마리수가 적으니까 확실히 경제적이네요. 저렇게 나눠 먹다가 친구 다리 좀 안 끊어 먹었으면 좋겠어요. 팩챙이가 또 친구 다리 끊어먹기로 유명하죠. 귀엽게 잘 먹는다, 그죠?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멍청하게 생긴 얼굴 봐요. 귀여워. 진짜 멍청하게 생겼죠. 보거 같지 않아요, 보거? 일단은 얘를 분무기체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은 마쳐볼게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뮤턴트 팩맨들의 분무개체입니다. 분무개체 둘 다 뮤턴트 팩맨이고요. 둘 다 서비님 개체예요.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이제 제가 허락을 받고 이렇게 브리딩을 시도했고요. 얘가 이렇게 턱이 망가진 거는 선천적인 이유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 옛날 주인분이 이제 먹이를 주시다가 핀셋을 세게 물었는데 그때 턱이 부서졌다고 해요. 그래도 뭐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있는데 좀 보기에는 마음이 아프죠. 자, 수컷.
대충 봐서는 뭐 그냥 스트로베리 핑크는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옆구리 부분이 다 까지고 색깔도 허여멀건하죠. 배를 봐도 뮤턴트 핑크맨 특유의 투명한 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쌍 뮤턴트로 이렇게 붙였고요. 얘들은 이전에도 번식을 한번 해본 전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화이트 알비노와 뮤턴트들이 나왔다고 해요. 쟤들도 그렇게 잘 나와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전 개인적으로 얘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계체를 닮은 팽맨들이 많이 태어나길 바라면서 영상은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팽맨 분양하세요 막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세요. 자, 일단 뮤턴트 팽맨은 올챙이는 분양하지 않고요, 개구리 되면 분양을 할 예정이고, 그 외에 다른 개구리와 등강류들은 여기 영상 설명칸 아시죠? 영상 설명칸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분양하는 사이트들이 쫙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참고해 주셔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